이번 시간은 앰플 사운드 쪽 들어가시면 이제 앰플 기타와 앰플 베이스가 있습니다. 유료 버전이 있고 무료 버전이 있는데 무료 버전으로 설명드릴 거고요. 그 유료 버전을 쓰시거나 아니면 다른 가상악기 많이 쓰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사용 가능하실 것 같아서 일단 무료 버전을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뭐 작곡의 스케치 가볍게 하거나 뭐 공연할 때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가볍게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쪽에 앰플 사운드 들어가시면 다운로드로 들어가 주시고요. 이쪽 가시면 총 3개의 프리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이쪽은 퍼쿠션인데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으셔도 되고요. 일단 앰플 베이스와 기타가 있습니다. 요거 두 개를 플러그인 부티크 이쪽 일단 눌러주시고요. 눌러주신 다음에 사인업 그 회원 가입이죠. 회원 가입하고 그 다음에 로그인 한 다음에 Add to 다운로드를 하면 이메일로 날아옵니다. 베이스는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 기타는 이쪽 들어가셔서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다운을 받아주시면 이렇게 파일이 두 개가 있고요. 파일 압축을 풀어서 인스톨을 하면 프로그램 파일스에 앰플 사운드 이렇게 나옵니다. 이쪽에 가시면 이제 매뉴얼도 있어요.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보고 하셔도 되는데 제가 이제 뭐 설명을 따로 드릴 거기 때문에 귀찮으신 분들은 이제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AS 호스트를 클릭을 해서 이쪽에서 플러그인 두 개를 고르면 이쪽은 베이스, 이쪽은 기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미디 작업을 안 하실 때는 이렇게 작업을 하셔도 돼요. 이걸로 바로 스탠드얼론이라고 그러죠. 이제 각자 개별적으로 이제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되고 이렇게 에이블톤이나 뭐 큐베이스를 통해서 이렇게 열 수도 있어요. 큐베이스나 에이블톤을 열면 이렇게 좀 큼지막하게 뜨고요. 그 스탠드얼론으로 하면 좀 화면이 좀 작게 뜹니다. 이 창이 좀 작게 뜨기 때문에 해상도를 조정해 주시거나 뭐 이러시면 좀 크게 볼수 있어요. 이 악기를 불러오는 방법은 플러그인 에이블톤 같은 경우는 이제 옵션에서 이쪽 보시면 플러그인 소스 있죠. 이쪽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이제 커스텀 폴더죠. 자기가 원하는 폴더, VST, 가상악기를 모아놓는 폴더에 이렇게 그 DLL 파일이 있어요. DLL 파일. 여기 있는 이제 DLL 파일을 그 폴더로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그 큐베이스 같은 경우는 F11을 눌러서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요거 큐베이스는 큐베이스 가상악기 부르는 거는 뭐 로직이나 이런 거는 다른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최근에 에이블톤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에이블톤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ML이 이제 어쿠스틱 기타예요. 그리고 요거를 미디 창 이쪽으로 이렇게 끌어다 주시면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뜨고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뜹니다. 일단 설명 이제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쿠스틱 기타는 조금 이렇게 만질 게 많고요. 베이스는 좀 간단한데 이번 시간은 이제 어쿠스틱 기타니까 요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 이제 메인 들어가시면 이게 총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 스트럼 모드라고 해서 온, 오프 하면 스트럼 모드를 키면 이쪽에 이제 피크 모양이 뜨고요. 스트럼 모드 같은 경우는 네, 요렇게 이제 스트럼 모드가 요렇게 되는 거고 스트럼 모드 이런 이제 아르페지오인데 이제 설정하는 거에 따라 다른데 스트럼 모드와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연주할 수 있는 이렇게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핑거 스타일이나 아니면 뭐 다른 연주 같은 경우에
네, 요런 연주가 가능하겠죠. 네, 일단 대충 눌렀습니다. 두 가지 모드가 있고, 이쪽 이제 스트럼 모드는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타브 같은 경우는 이제 타브 누르시면, 네, 요런 연주가 예, 들리게 되고요. FX는 이런 효과 주는 거, 에디트, 여기에 대한 뭐, E1에 대한 뭐, 스트링 6번, 레이어 1번, 2번, 3번, 서클, 튠, 게인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메인부터 볼게요. 메인 들어가서 이제 기타가 보이죠? 이쪽 가시면 핑거가 있고 아마 유료 버전은 피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핑거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들어가시면 스테레오 원투 모노 원투가 있는데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이쪽 가시면 튜닝을 좀틀 수가 있는데 최대 마이너스 2까지 틀어집니다. 여기도 보시면 마이너스 2까지 차이가 뭐냐면 가장 밑에 음이 미예요. 미인데 여기서 튜닝을 드랍 튜닝이라고 그러죠. 밑으로 두 개를 내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드랍 튜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드랍 튜닝해서 쓰실 분들은 쓰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드랍을 해서 쓸 수가 있고 이렇게 마우스로 눌러서 소리가 이제 눌러서 가능하고요. 이쪽 보시면 이제 오픈 스트링 퍼스트가 있어요. 오픈 스트링 퍼스트 같은 경우는 별건 아니고 오픈 스트링이라는 게 손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그냥 오픈된 요 사운드 먼저라는 건데 보통 이제 연주 같은 거할때 차이점은 뭐 이런 거라 볼수 있는데 뭐 이런 차이고 뭐 이런 오픈 스트링 연주를 할때 쓰는 것 같은데 초보자분들은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하이 포지션 아르페지오 오픈 스트링 아까 이 하이 포지션이라고 하면 이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이쪽을 얘기하는 건데 톡을 온 이걸 이제 작동을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색깔이 좀 노래지죠. 노래지는 게 이제 스위치를 켰을 때 우선적으로 오픈 스트링 위주로 연주가 된다라는 거고요. 홀드 페달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아마 페달 기타 페달 아마 FX 쪽 요런 페달 소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뭐 거의 쓸일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스탠다드 모드가 있고 누르면 키보드 모드, 솔로 모드가 있는데 스탠다드 모드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쓰는 방식인 거고 키보드 모드 같은 경우는 이게 보통 한 노트에서 기타 같은 경우에 이게 라예요. 라인데 라, 시, 동시에 두 개가 안 나오거든요. 한 줄에서 라, 시, 동시에 두 개가 안 나오는데 그 마스터 건반 같은 경우는 라랑 시를 눌렀을 때 동시에 이 같은 줄에서 라와 시를 내 소리를 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사실 뭐큰 의미는 없는데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옆에 솔로 모드로 가면 이제 그 실제 기타 솔로 하듯이 여기서 그러니까 스탠다드 모드 같은 경우에 솔로 모드였네요. 키보드 모드 같은 경우에 이게 미고 이게 파인데 미와 파를 2번 줄에서 같이 소리가 안 나지만 그 솔로 모드로 하면 실제 기타 치는 것처럼 한 줄에 하나씩 소리가 나는 겁니다. 실제 기타와 같은 느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초보자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토 모드가 있고 오토 HP, 해머링 온, 풀링 오프 이쪽은 오토 레가토 슬라이드. 차이는 뭐냐면 껐을 때 켜볼게요. 이거는 이제 해머링 온 조금 올려서 해볼게요. 여기는 티가 안난것 같아서 소리가 차이 들어보세요. 오토 오프고요. 오토 HP, 오토 레가토 슬라이드, 레가토 슬라이드. 이게 차이가 뭐냐면 오토 오프 같은 경우는 그냥 피킹이나 아니면 그 보통 핑거링으로 할때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쳐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토 해머링 온, 오토 해머 온풀 오프는 해머는 말 그대로 이렇게 내려친다라는 뜻이고요. 풀 오프는 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기타 주법 중에 하나인데 이 음을 눌렀을 때그 다음 음을 손으로 내려 찍듯이 해서 소리를 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해머링 방식이고 레가토 슬라이드는 이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걸 이제 두 개를 합치면 해머링 레가토 슬라이드를 합치면 이런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뭐큰 차이가 안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뭐 연주할 때마다 이런 살짝 뉘앙스가 좀 달라진다라는 점은 이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오프로 하면 하나하나 음이 좀 선명하게 들린다는 거, 그리고 HP나 LS로 하면 살짝 소리는 좀 작아지지만 좀 부드러운 느낌.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스트로크 노이즈 같은 경우는 스트로크라고 하면 스트럼 하는 이런 걸할때 노이즈를 넣을 건지 말 건지 이걸 이제 선택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가서 아티큘레이션으로 갈게요. 이쪽 가시면 이제 서스테인, 팜뮤트, 그 다음에 해머온, 풀오프 두 개밖에 없는데 이 버튼은 이쪽 서스테인, 그 다음 이쪽이 팜뮤트 불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그다음에 이쪽이 해머 온 프로프 이렇게 있습니다. 유료 버전은 지금 몇 개가 더 있는데 무료 버전은 이렇게 하나밖에 없고요. 그 이쪽 가서 이제 설명을 이쪽 보시면 이제 서스테인이라고 있어요. 서스테인 같은 경우는 그냥 기타 평소대로 치는 그냥 그런 느낌입니다. 서스테인. 그냥 일반적인 기타 연주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NH는 내추럴 하모닉이라는 건데 보통 이제 튜닝할 때뭐 이렇게 쓴다거나 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4번, 5번, 7번, 9번, 12번 뭐 이런 식으로 그 하모닉스가 내추럴 하모닉스가 나는 플랫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연주를 할때뭐그 쓰기도 합니다. 이런 걸 내추럴 하모닉스라고 하고 이쪽은 이제 팜뮤트라 그래서 팜뮤트는 이쪽 엄지 이쪽으로 그 소리를 뮤트를 한 상태에서 이걸 이제 팜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슬라이드 인앤 아웃으로 알고 있어요. SLO인데 슬라이드 인앤 아웃 같은 경우는 그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이런 걸 이제 슬라이드 인앤 아웃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쪽은 LS는 아까 설명드렸던 레가토 슬라이드 요까지 왔으면 슬라이드는
요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풀피킹으로 하는 거죠. 그 하나씩 치는 거. 그다음에 레가토 슬라이드는 요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버전에는 없고요. 그다음에 해머 풀링 오프는 아까 말씀드렸던 해머 이렇게 눌러서 하는 거를 해머. 그다음에 풀링 오프는 이렇게 뜨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머고요. 이건 이제 풀링 오프. 그래서 동시에 두 개를 섞었으면 강약 조절에 따라서 소리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연주가 가능합니다. 뭐 SG는 슬라이드 기타네요. 뭐 이런 것 같은데 사실 이건 안 써봐서 잘 모르겠고요. 예, 이거는 뭐 인터넷 찾아보셔야 될것 같아요. 일단 뭐 이런 기타 주법이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세 가지. 서스테인, 팟뮤트, 그다음에 해머온, 풀오프 이렇게 있는데 그 특이점은 요거는 한번 쓰면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보세요. 지금 팟뮤트로 돼 있죠. 요거는 한 번씩 누르면 계속 유지가 돼요. 예를 들어서 서스테인 눌러서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는데 마스터 볼륨이 이걸 팟뮤트로 하면 팟뮤트만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되죠. 또 서스테인에서 해볼게요. 음을 하나 누르고 그다음에 해머온 풀오프로 누른 상태에서 네 이렇게 하면 이쪽 갔다가 이쪽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팟뮤트를 누른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잠깐 쓰는 거고 이쪽은 계속 자주 쓰는 거. 이쪽은 한번 쓰면 다시 꺼지는 거고요. 이쪽은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쓸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팟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뭐 메탈 기타나 아니면 그 가요 중에서 뭐 이렇게 하면 팟뮤트 이거는 서스테인 팟뮤트 서스테인 서스테인 팟뮤트 서스테인 팟뮤트 이걸 빨리 하면 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연주가. 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없지만 네추럴 하모닉 아까 설명했던 그리고 이쪽 팟뮤트 슬라이드 인앤 아웃 레가토 슬라이드 해머온 풀오프 그다음에 이쪽은 없네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STR 맨인데 스트링 6 5 4 3 2 1 이렇게 돼 있죠. 이쪽 보시면 이쪽에 노란 거 보이시나요? 이쪽에 노란 거. 6, 5, 4, 3, 6, 5, 4, 3, 2, 1. 이렇게 되는데, 이 윗줄이 가장 얇은 줄이 1번 줄이에요. 이걸, 사용하는 건 이제, 사실, 무료 버전이라서 잘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이제 인터넷 링크 제가 올려드릴게요. 이 차이점이 뭐냐면, 그, 기타 줄 두께가 다르다 보니까 똑같은 소리의 음인데, 뉘앙스가 좀씩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게 솔인데요. 솔. 솔, 다시 6번 줄 솔, 5번 줄 솔, 그다음에 4번 줄 솔, 3번 줄 솔. 튜닝이 살짝 안 맞긴 한데 아무튼 그줄 두께에 따라서 느낌이 다릅니다. 봐보세요. 레미파솔로 다시 해볼게요. 레미파솔.
차이를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도, 똑같은 도인데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다른 걸또 예시 한번 들어보자면, 보시면 이쪽에 도예요. 예, 그래서 이쪽에서 특정 줄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6번 줄에서 도레미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거를 5번 줄이랑 같이 쓰고 싶다 싶으면 6번에서 이게 5번 줄로 바꿔주면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하면 6번, 4번 줄 이런 식으로 도레미 도레미 총 이런 식으로 이제 세 가지 방법이 나오는 건데, 사실 이거는 초보자분들이 굳이 몰라도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작용이 그 로우 벨로시티, 그러니까 건반을 약하게 눌렀을 때, 천천히 눌렀을 때는 작용이 안 되고요. 빨리 눌렀을 때, 좀 세게 눌렀을 때, 속도를 빨리 눌렀을 때만 이제 적용이 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하이 벨로시티라고 써 있죠. 예. 그다음에 이쪽은 카포맨이라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여기 노브가 원래 달려 있어야 되는데 무료 버전이라 없어요. 카포라고 하면 보통 여기다가 이렇게 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껴서 보통은 개방현이 이렇게 되는데 카포 2로 놓으면 하나 둘 해서 이제 조음김 할때키 바꾸는 거 있죠. 키 바꾸는 걸할때 보통 여기다가 카포를 이렇게 스프링 달린 거를 이렇게 껴줍니다.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카포 그 매뉴얼 보시면 이쪽에 나와 있어요. 그 매뉴얼 보셔도 돼요. 그다음에 이쪽부터는 이제 기타 음역대 서스테인으로 바꿔서 그다음에 맨 끝. 이렇게 해서 맨 아래에서 맨 위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소리 날것 같은데 안 나네요. 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스크래치, 슬랩, 사일런트 프레스. 스크래치 같은 경우는 왼손으로 하기도 하고 오른손으로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피크를 통해서 뭐 이런 식으로 소리가 조금씩 뭐 다르게 만들 수는 있는데, 일단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스크래치가 있어요.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은 슬랩. 슬랩 같은 경우도 어느 부위를 치느냐, 이 왼손과 오른손에 따라서 소리가 조금씩 다릅니다. 네, 그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사일런트 프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음을 하나 눌렀잖아요. 소리 안 나게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이렇게 막아서 소리를 안 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사일런트 프레스고요. 이쪽은 사일런트 스트로크. 예를 들어서 이제 코드를 쳤다고 하면 이것도 강약에 따라서 소리가 좀씩 달라요. 네, 요런 게 이제 사일런트 스트로크 뷰트 얼링 노트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쪽이 다운 스트로크 노이즈 밑으로 치는 요런 노이즈겠죠? 그다음에 이쪽은 업 스트로크.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느 쪽에 사느냐에 따라 미세하게 소리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이쪽은 다운스트로크 노즈 2. 들어보시면 두 가지씩 있어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 가시면 이제 스트럼 모드 토글이 있는데 요거는 이쪽 스트럼 모드 이쪽에 갈때 설명드릴게요. 폴리 리피터는 뭐냐면 보통 이제 키보드를 이렇게 동시에
누르면 키보드를 이렇게 연타를 하면 소리가 딱딱딱딱 끊어지게 되죠. 이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안 나게 하기 위해서 같은 음을 반복해서 치는 거예요. 뭐 핑거링이 됐건 아니면 뭐 피크로 하건 네, 이런 식으로 리피터 반복되는 거고요. 이쪽은 레가토 모드 이쪽 아까 설명드린 거 이쪽 온오프 하는 건데 이쪽 보시면은 마스터 건반 있죠? 마스터 건반 누르는 속도에 따라서 마스터 건반을 살짝 천천히 누른 속도가 느리면 HP 해머링 해머온 풀링 풀로프인가요? 네, 이걸로 가는 거고 건반을 마스터 건반을 세게 눌렀을 때 빨리 눌렀을 때는 레가토 슬라이드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화면 보이시죠? 세게 누르면 LS고 천천히 누르면 HP. 세게 누르면 LS, 천천히 누르면 HP. 이렇게 바뀝니다. 그다음에 힙합, 오픈, 그다음에 뮤트, 힙, 림. 네, 이런 게 네,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쪽 힙 같은 경우도 종류가 기타 앞과 뒤와 그 다음에 위쪽 이런 데가 손톱으로 치기도 하고 손끝으로 치기도 하고 아니면 팝뮤트 하듯이 이렇게 치기도 해서 사실 다양한 소리를 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기타 통 뒤에 앞에 밑에 이런 데 소리가 조금씩 그 치는 거에 따라서 뉘앙스가 좀 달라집니다. 그거는 이제 참고로만 알고 계시고요. 여기는 보통 한 3개가 제공된다라는 점. 그리고 이쪽은 오픈 스트링 퍼스트 토글이죠. 위에 있던 그 요거를 켜고 끄는 건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벨로시티 그 빨리 누르냐 천천히 누르냐에 따라서 켜고 온오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탭 플레이 토글인데 타브 악보 이쪽 플레이가 되는 건가 봐요. 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로드에서 타브 악보를 부르면 네. 이렇게 해서 타브 악보를 불러서 이렇게 실제로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보통 기타 프로 같은 거에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걸 설명을 하면서 사실 이쪽이 이제 설명이 다된 거죠. 이쪽 호스트, 뭐 시퀀스, 스트럼 패턴, 그 다음에 처음부터, 그 다음 뒤로, 앞으로, 네, 그 다음 맨 처음으로 루프, 벨로시티는 100. 벨로시티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강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험, 휴머나이제이션, 스윙, 그 다음에 스트럼 이런 건 조금 너무 기계가 치는 것 같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바꾸는 것 같은데, 휴머나이저 같은 경우에 조금 뭐 10에서 15 정도면 괜찮을 것 같고요. 스윙은 뭐 거의 0이나, 네, 10 정도가 괜찮을 것 같고, 벨로시티는 뭐 보통 크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 탭 부분은 설명 다 드리고요. 이쪽을 빼먹었네요. 이쪽 빼먹었네. 마이크 1, 2가 있는데, 보통 마이크를, 기타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를 많이 됩니다. 보통 12플랫, 여기 점두개 찍힌 거 보이시죠? 이쪽에 마이크를 하나 대고, 그다음에 통 쪽, 이쪽에 하나 대는데, 이유가 그 기타 같은 경우에 그 사일런트 기타 같은 거 있어요. 그 기타 줄에서 자체적으로 나는 소리가 있고, 통해서 울려서 나는 소리가 있어요. 그두 소리를 여기서 받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크 1은 줄에서 나는 소리, 조금 더 까랑까랑한 소리가 들리겠죠. 그리고 이쪽 마이크 2 같은 경우는 보통 이쪽, 홀에서, 홀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쪽 앞에 혹은 뭐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는 좀 풍부한 소리, 이렇게 두 개가 들려요. 그거를 이제 믹스한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거를 소리를 믹스한다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총 볼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두 개를 섞은 볼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블렌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쪽은 펜 같은 경우는 요쪽으로 하면 스피커 왼쪽, 스피커 오른쪽만 나오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스트 같은 경우는 와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좀 넓게 그 스테레오 이미지, 사람 입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모노지만 그 스피커 같은 경우에 뭐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기타도 모노 악기지만 소리를 살짝 옆으로 펼쳐서 스테레오 이미지를 좀 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느낌 차이 나시나요? 살짝 퍼지는 느낌이 좀 있어요. 지금 FX가 꺼져 있구나.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더블 같은 경우는 살짝 코러스 느낌 비슷한 건데, 기타 그 보통 6현 말고 12현짜리 기타가 있어요. 요 사이에 하나씩 더 있어가지고 같은 음이 두 개씩 나는 게 있습니다. 12현 기타 치는 느낌이 있는 건데, 들어보시면 이제 두개 치는 느낌 나죠? 그래서 두 개의 기타가 치는 듯한 느낌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온오프 해주시면 이두 개가 한 묶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릴리스 사운드 게인 같은 경우는 기타 사운드 같은 경우에 피아노랑 사실 좀 비슷한데 이렇게 있으면 소리가 띵 하고 서스텐 있다가 줄어드는 시간이 있어요. 요거 이제 릴리즈라고 합니다. 요 구간 릴리즈라고 하는데 그 구간을 게인을 키울 건지 낮출 건지 요걸 결정해 주는 건데 보통은 크게 만질 일 없을 거고요. 좀 리버브 같은 경우 리버브나 뭐 딜레이 살짝 걸면은 좀 오래 가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고, 레조넌스 사운드 게인 같은 경우는 이제 기타 공명 좀 울림을 좀더 키울 건지, 그러니까 기타 통이 크면 클수록 공명음이 좀 커지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조절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잘 모르시면 안 만지셔도 돼요. 나중에 설정에서 좀 바꾸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쪽은 이제 플랫 사운드, 플랫이라고 하면 이쪽에 이제 쇠 있죠, 쇠. 이쪽에 있는 쇠. 요런 것들 하나하나를 이제 플랫이라고 하는데, 플랫 사운드, 요쪽을 어택했을 때, 눌렀을 때 나는 어택 게인, 그 다음에 요쪽은 뗐을 때 나는 그 릴리즈 게인 두 개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플랫 사운드 요 두 개를 켜고 끄면 이제 차이가 좀씩 나게 됩니다. 초보자분들은 크게 만질 일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은 레조넌스 릴리즈 타임, 요 공명된 소리, 울려 퍼지는 소리를 좀더 길게 늘릴 것인지 줄일 것인지, 그다음에 스타트 같은 경우는 보통 낮을수록 좋은데 그 지금 이쪽은 세컨이고 이쪽은 밀리세컨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점이 아까 그림에서 보여줬던 요 시작점 요 올라가는 게어좀더 느리게 하면 살짝 이쪽으로 안쪽 포물선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초보자분들은 크게 만지실 거 없고 그냥 대충 이 정도, 예, 그냥 적으면 적을수록 괜찮아요. 예, 이 정도 대충 이 정도로 그냥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설명은 이제 나중에 그 세팅 쪽에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다음에 스트러머는 가장 마지막에 할 거니까 넘어가고요. 이제 FX 넘어가 보면 FX는 이제 컴프레서라고 있는데 컴프레서는 소리를 좀 단단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켜서 치면 꺼면 네, 게인 그다음에 소리 크기 그다음에 릴리스 레이시오 어택 뭐 스레시홀드가 있는데 이런 거잘못 만지시면 특별히 뭐안 만지셔도 되고 컴프레서만 켜주시고 레이셔만 적당히 한 절반 정도 그다음 스레시홀드 한뭐 절반 정도 네,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해주시고
릴리즈는 조금 늘려주셔도 돼요. 그리고 게인은 적당한 크기로. 껐을 때와 켰을 때와 큰 차이가 없으면 돼요, 소리가. 너무 갑자기 껐을 때, 켰을 때가, 많이 나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좋지는 않습니다. 그 비슷한 크기로 맞춰주시면 되고, 오버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디스토션 같은 느낌인데, 소리를 좀 뭉개서 찢어지는 느낌이고, 보통 일렉기타에 보통 많이 쓰기 때문에, 어쿠스틱은 사실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소리 들어보시면. 네, 뭐,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쪽은 이제 5밴드 EQ. 그래서 이쪽에 켜지면, 마찬가지로 켜지면 이제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로우 컷. 불 들어오죠. 그 다음에 하이 컷. 이런 거는 이제 초보자분들은 굳이 안 만지셔도 되고요. 그냥 조금 베이스 쪽 강조하고 싶으면 이쪽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트레블 쪽. 트레블 쪽이라고 하면 얇은 줄, 요런 쪽이에요. 예, 요런 쪽 강조하고 싶으시면, 이쪽을 좀더 살려주시면 됩니다. 너무 올리실 필요도 없고요. 살짝 부스트 정도 해주시면 돼요. 코러스 같은 경우는 팝송이나 아니면 락밴드 중에서 그 발라드 곡 같은 거할때그 기타 생톤에 보통 코러스를 입혀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들어보시면 보통 이렇게 쓰는 건데, 특별히 만지실 건 없고요. 레이트 좀 내리고, 뎁스 조금 올리고, 샌드 조금 많이 주는 경우. 네, 이렇게 보통 많이 쓸 거예요. 그리고 페이저 같은 경우는 좀 뭐랄까요? 위상을 좀 만들어 준것 같은데, 피드백을 좀 줄여주면, 레이트는 이제 반복되는 그 순서이기 때문에 좀 줄어들면 좀 괜찮습니다. 높이면 좀 떨림이 좀 강해지겠죠? 피드백은 네,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네, 딜레이 같은 경우는 소리가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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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이런 느낌인 건데, 그 이쪽이 이제 레프트 타임, 라이트 타임에서 왼쪽, 오른쪽 소리가 번갈아 가면서 갈수 있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요런 걸 이제 딜레이라고 보시면 되고, 리버브는 보통 노래방 갈때 많이 쓰는 에코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이즈 키우면 끄면 네, 좀 낮은 음으로 해볼게요. 이것도 보통 한 절반 정도? 네, 너무 세면 좀안 좋기 때문에 다른 거는 조금씩 만져보시고요. 특별히 만질 건 없을 것 같아요. 보통 한 중간 정도? 여기 보시면 그 밝게 빛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중간 정도면 보통 될것 같아요. 샌드는 한 30, 40 가운데 혹은 조금 더 밑으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 쪽은 와우 페달인데 온오프 이렇게 키면 되고요. 와우 페달 그 미니멈 맥시멈 어느 정도까지 줄 건지, 미니멈과 맥시멈을 주면 많이 주면 미니멈을 좀 올리면 와우 와우 한 소리인데, 이런 소리는 이제 그 오버드라이브나 이런 거랑 섞었을 때 조금 좋은데, 보통 일렉기타에 보통 많이 쓰고요. 어쿠스틱은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와우 페달 이쪽 보시면 이제 다이렉트로 3개 들어가는 거고, 이쪽은 이제 샌드 이렇게 나눠지죠. 네. 그다음에 에디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튠이나 뭐 게인 이런 거 조금씩 바꾸는 건데,
크게 만지실 거 없고요. 그냥 요거 디폴트 된거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 세팅 가보면 이제 세팅은 이제 프리셋. 자기가 만들 수 있어요. 이쪽 가서 그 이름 바꾸고 세이브 해도 되고요. 이거는 이제 악기 위치, 악기가 현재 어디에 깔려 있는지, 그 다음에 마스터 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440Hz를 많이 쓰는데, 좀 높게 쓰는 경우는 뭐 445나 450까지 쓰는 경우도 있어요. 미디 온으로 하면 미디 신호를 이제 밖으로 내보내는 게 되겠죠. 그리고 메모리는 지금 188메가 먹고 있고, 맥스 보이스 같은 경우는 뭐 높을수록 좋긴 합니다. 이게 컴퓨터 사양이 좀안 좋으면 내리시면 되고요. 총 128인데, 보이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나왔을 때 나는 소리 이런 보이스, 그러니까 사람 목소리를 치면 총그 128개 보이스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음 하나가 보이스 하나는 아니고 보통 한 3개 정도, 2개, 3개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게 동시 발음수라고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최대 동시 발음수 128. 보통 건반 살 때도 동시 발음수 좀 많이 보고 사셔야 되는데, 이게 높을수록 좋긴 합니다. 그리고 벨로시티 센스 같은 경우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게 그 눌렀을 때 강약을 조절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마스터 건반을 정말 세게 눌러야 100까지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100보다는 조금 낮은 게 좋습니다. 이거 벨로시티를 이렇게 너무 세게 누르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세팅 가서 내려주시면 돼요. 내려주시면 좀 쉽게. 네, 요런 거를 이제 좀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 보이스 같은 경우 보시면. 보이스가 바뀌는 거 보이시죠? 요런 보이스에 따라서 이쪽 총 128개가 이제 맥시멈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레이어 스레쉬홀드 같은 경우는 그 32, 64, 96, 그다음에 맨 끝이 127, 128까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128은 이제 맥시멈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1부터 127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64 기준으로 해서, 이건 나중에 스트럼 모드에서, 이쪽 보시면, 여기 보면 색깔 보이시죠? 요 색깔. 위로 올리면, 내리면 파란색. 올리면, 벨로시티가 이쪽 이제 보이실 거예요. 이쪽 보시면, 그 벨로시티 숫자 바뀌는 거 보이시죠? 요런 걸로 해서 수정할 때 쓰는 건데, 벨로시티 강중약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레이어별로 나눌 때뭐 약하게, 조금 강하게, 조금 많이 강하게, 아주 세게, 뭐 요런 식으로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쪽 밴드 레인지 같은 경우는 2로 돼 있는데, 보통 2 정도가 적당하고, 때에 따라서는 3까지 많이 쓰는데, 일렉 같은 경우 보통 2에서 3 정도까지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이쪽 보이시죠? 이쪽 피치밴더. 하나, 둘,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요. 이쪽은 이제 비브라토 휠인데, 이쪽은 차이지 보여드릴게요. 2에서 4로 올려볼게요. 4로 올리면 이쪽에서 소를 누른다 치면 하나, 둘, 셋, 넷, 시까지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4까지 올리면 여기 개방현이라서 안 올라가나 봐요. 네. 개방현은, 네, 피치밴드가 안 먹는 걸로 되네요. 그리고 이쪽은 보통 2로 해주시면 되고, 이쪽 모드 레인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한 음이 올라가고, 이쪽은 보통 2.5로 돼 있는데, 뭐한 3 정도가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쪽 보시면, 실제 기타로 보여드리면, 그 피치 휠 같은 경우는
이게 1이고, 이게 3이고, 이게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모듈레이션 같은 경우,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손 떨림을 모듈레이션, 그다음에 음을 올리고 내리고는 피치 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폴리밴더 같은 경우는 이제 폴리밴더 온오프 같은 경우는 그 폴리밴더 같은 경우는 보시면 동시에 그두 줄을 소리를 밴드를 해서 들어 올리는 거고요. 세팅에서 폴리밴더를 끄면 소리 하나만 올라갑니다. 이게 차이가 뭐냐면 보통 이제 기타 같은 경우에 그 이럴 경우 이제 폴리밴더가 돼서 줄두 개를 동시에 같이 음을 올리게 되는 거고요. 줄 하나만 올리는 경우는 이제 폴리밴더를 끄면 보통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만 올리게 되면 이제 폴리밴더를 끄시면 되고요. 동시에 이렇게 해서 동시에 올릴 때는 폴리밴더를 ON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토 모듈레이션 휠은 요걸 키면 이렇게 해서 밑으로 갔을 때는 없지만 올리게 되면 이렇게 떨리게 되는데 요거를 OFF로 하면 이걸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해줘야 모듈레이션이 작동됩니다. 이거 페달, 그 다음에 페달 노이즈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페달 노이즈가 아마 FX 이걸 밟았을 때 나는 소리인지는 모르겠는데, 페달 노이즈가 거의 없지 않나 싶은데, 뭐 그냥 있나 봐요. 그리고 사이클 모드 같은 경우는 이치 사이클, 라운드, 러빈, 랜덤이 있는데, 그냥 이치 사이클로 해주시면 되고요. 이쪽은 매뉴얼 보시면 컨탁에서 쓰는 것처럼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쪽은 잘 모르겠어요. 이쪽은 그냥 특별히 만지실 일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디 기타를 연결하시려면 매뉴얼에도 나와 있긴 한데 미디 기타는 마찬가지로 이쪽에 줄이 6개이기 때문에 채널을 총 16개 중에서 내가 원하는 채널을 골라서 6개를 딱 맞춰주신 다음에 ON을 해주시면 미디 기타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매뉴얼에 있으니까 매뉴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인데요. 상당히 좀 길죠, 이거는. 마지막은 이제 이쪽 스트럼 모드. 스트럼 모드를 키면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밑에가 이렇게 바뀌어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스트럼 모드를 끄면 이렇게 화면이 길게 아까 기타 스케일 만큼 요만큼 뜨고 이쪽은 뭐 노이즈나 아니면 스트로크, 폴리 리피터 이런 게 나온다면 스트러머 ON을 하면 요거는 지금 C#6를 누르면 켜지고 꺼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쪽을 먼저 볼게요. 스트럼 타임 같은 경우는 스트럼 하는 타임. 그 C#5 그 마스터 건반 C#5를 누르면 얼마나 피크를 크로스 스트링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빠르고 느리게 할 거냐. 이거는 이제 C#5 마스터 건반에서 그 누르는 그 강약에 따라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트럼 타이밍이라고 하는 거는 보시면 이걸 세게 누르면 이런 식으로 좀 빨라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건반을 누르는 속도에 따라서 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고요. 얼과 이치가 있어요. 얼은 모든 줄, 이치는 각 줄마다 다르게 예, 반응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쪽은 이제 바디 레조넌스라고 해서 아까 그 공명이라고 했죠. 그 바디에서 울리는 이제 공명에 대한 거가 이쪽에 나오는 건데, 오픈 스트럼 시뮬레이션일 때 하이 밸류 롱거 링 타임, 높은 값으로 됐을 때좀더 오래 울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게 쳤을 때좀더뭐
그 공명된 소리가 좀더 크게 울린다라는 게 되겠고요. 이쪽은 뮤트 된 소리, 그 다음에 이쪽은 릴리즈 된 소리. 보시면 ADSR이라고 돼 있는데,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쪽 올라가는 부분 있죠? 이쪽이 어택 A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 찍고, 이쪽 내려가는 데가 디케이. 그다음 이쪽이 음이 계속 그 소리가 지속되는 게 서스테인. 그다음 소리가 점점 소멸되는 게 릴리즈. 총 이게 이제 오디오의 기본 네 가지 그 방식 그 파형의 방식인데 굳이 이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스트로크 볼륨 같은 경우는 스트로크 볼륨 이렇게 스트로크 했을 때 스트로크가 이 소리로 할 건지 아니면 좀 세게 할 건지 요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 휴머나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A는 all이고 이쪽은 it예요. 이쪽 all it처럼 이쪽 보시면 그 토탈 스트럼 타이밍을 랜덤하게 바꿀 건데 이제 사람이 치다 보면 아무리 똑같은 속도로 하려고 해도 조금씩 이렇게 엇나가는 부분이 있겠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죠. 사람이 치는 것처럼 바꿀 수 있게 이쪽은 이쪽은 이제 총 스트럼 타임에는 영향 주지 않고 그 각자의 스트럼 하는 시간이 조금씩 다르게 가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씩 올려주셔도 되고 0으로 하셔도 됩니다. 전자음악 같은데 어쿠스틱 쓰실 거면 그냥 0으로 하시면 되고요. 좀 어쿠스틱한 느낌의 곡 같은 걸 하실 때는 좀 살짝 올려주셔도 돼요. 네. 이쪽은 이제 벨로시티죠. 그 스트로크 벨로시티 스트로크 볼륨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스트로크 볼륨 노이즈 아 이쪽 스트로크 노이즈 볼륨이네요. 노이즈 스트로크 할때그 피크든 손이든 여기서 나오는 이제 노이즈 볼륨인 거고요. 이쪽이 이제 스트럼 벨로시티 사람이 칠때 똑같은 크기로 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조금 이렇게 하면 인위적인 느낌을 주게 만드는 겁니다. 이쪽은 이제 코드가 있는데 코드 같은 경우는 이쪽에 보시면 1부터 2가 있어요. 1부터 2가 있는데 셀렉트를 누르면 이제 디텍트 모드가 있고요. 이건 사실 뭐 크게 볼 필요는 없고 이쪽 보시면 C샵 뭐 C7 C 마이너스 C 메이저 7 C 서스 2 이게 있는데 이걸 바꾸면 네, 이렇게 여기 안에 있는 게 여기 안에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안에. 그래서 선택을 해주시면 이런 포지션이 나오는데 C에서 C1, C2, C3가 나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똑같은 C 코드인데 예를 들어서 그 C 코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가 나올 수가 있겠죠. D 나 E 코드로 할게요. E 코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 그런 거 이제 그 조합에 따라서 이렇게 할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코드별로 세 가지씩 이렇게 돼 있어요. 디텍티브는 뭐큰 의미는 없고요. 디텍티브도 여기 메인에 가시면 이제 있는데 일단 스트럼 이쪽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총 2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어서 내가 여기서부터 C 코드, C 메이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 메이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G 7. 뭐 가장 많이 쓰는 거죠. 뭐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한다. 라고 하면 1번, 3번, 5번 이렇게 연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 24개까지 저장이 가능하고 로드를 해서 여기에 맞는 것들을 불러와도 됩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주 쓰는 거를 등록을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 내가 이걸 바꿔서 조금 전처럼 이렇게 C 이렇게 바꿔서 그 저장을 하면 내가 쓰는 걸또 저장 이렇게 만들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 바꿔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곡별로 이렇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면 버스킹을 한다거나 아니면 혼자 뭐 키보드나 아니면 런치패드 같은 걸로 이렇게 그 인식을 매핑을 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24개를 저장을 할 수가 있고, 키 변환 같은 경우 만들어 놨는데 내가 아니라 뭐 여자분이, 그죠?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불렀을 때는 키를 뭐 5개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A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올라가죠. 다시 내리고 싶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총 24개가 되는데, 이쪽 메인 가시면, 스트럭 모드에 가시면 이쪽에 보시면 1번, 3번, 5번, 1, 2, 3, 4, 5, 6, 7, 8, 9, 10 해서 총 24개까지 있어요. 이렇게 총 24개까지 있는데, 요거를 누르면 연주를 한번 해볼게요. 이쪽 플레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마우스로 찍어도 되고, 이런 마스터 건반에 약간 입력을 했죠. 135, 135. 키보드로 눌러서 하는 거고요. 마우스로 눌러서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뭐 밖에 나가서 기타 치는 것처럼 해서 이 가상 악기를 이용을 해서 버스킹 같은 것도 할 수가 있겠죠. 그 밴드로 하기에는 이제 박자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이런 스트럼 모드를 끄고 이쪽에서 그냥 뭐 아르페지오를 넣는다거나 하는 정도. 그래서 총 24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플레이 시퀀스가 있어요. 이쪽 흰 건반, 그리고 위에부터는 검은 건반인데, 1, 2, 3, 4, 5, 6, 7, 8. 검정, 그죠? 이쪽 흰 건반 위로는 다 검정 건반이 시퀀스 5, 6, 7, 8까지 있어요. 시퀀스는 뭐냐면, 이쪽 가시면 이쪽 패턴이에요. 1번, 보이시죠? 시퀀스 1, 2, 3, 4, 5, 6, 7, 8. 그래서 총 24개 코드를 저장할 수 있고, 코드 스트로크나 아니면 아르페지오 패턴을 8개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이게 왼쪽, 오른쪽으로 바뀌면 패턴을 바꿀 수도 있고요. 이쪽, 로드 하시면 이제 패턴 종류가 나와요. 여기서 자기가 쓰고 싶은 거 이렇게 눌러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꾸셔도 되고, 수동으로 바꾸셔도 되는데, 이렇게 위아래로 하면 아까 벨로시티가 바뀐다고 했죠. 요거를 더블 클릭하면 없어지고, 요렇게 뭐 다르게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플레이하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도 가능하고 길이도 조절 가능하고, 이쪽 보시면 이제 시퀀스별로 총 8개가 있는데, 일단 하나만 선택했을 때 이쪽 이제 카피를 해서 이쪽 클리어 하면 완전히 없어지는 거고요. 카피를 해서 1번에서 8번까지 옮길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 싱크 같은 경우는 이제 미디 작업할 때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쪽은 이제 드래그 호스트. 요걸 내가 선택했을 때뭐 드래그 호스트 하면 뭐 이쪽이 저장되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이쪽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이쪽 보시면 아르페지오 스트링 6가 있습니다. 1, 2, 3, 4, 5, 6. 이쪽은 맨 윗줄. 이게 F기 때문에 읽은 건. 뭐 이런 식으로 총 줄이 총 6개죠. 그래서 아르페지오 같은 거 하실 때는 이쪽에 하시면 되고, 이쪽 나눠 보시면 4개가 한 박자입니다. 그래서 한 박자, 두 박자, 세 박자, 네 박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거고, 이쪽은 다운 스트로크, 위쪽 베이스, 그다음에 이쪽은 다운 스트로크 트레블 오픈, 밑쪽
줄 흔들리는 걸 잡으세요. 보이시죠? 줄 어디 위주로 치느냐. 이게 똑같은 코드라도 어디 부분을 중점으로 치느냐에 따라서 좀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서 한 거고요. 이쪽은 이제 뮤트. 그다음에 이쪽은 스트럼 모드 뮤트. 이쪽은 다운 스트로크 베이스 뮤트. 줄 흔들리는 거 이쪽을 잘 보시면 돼요. 이쪽은 이제 다운 스트로크 트러블 뮤트. 이쪽은 업스트로크 뮤트. 이것도 좀세 개가 나눠졌죠. 요거 같은 경우도 이쪽에 메인 가시면 이쪽에 있습니다. 일단 플레이 시퀀스 8개 이거 바꿔서 할 수가 있고요. 이걸 누르면 이쪽은 코드를 바꾸는 거죠. 코드 바꾸고 여기서 또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꾼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쪽을 누른 상태 식으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쪽 시퀀스를 누른 상태에서 이쪽에 아까 24개의 코드를 바꿔주시면 이렇게 연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아르페지오 스트링 아까 말씀드렸던 요절이 스트러머에서 요거에 선택되는 거죠. 똑같은 거죠. 그래서 1, 2, 3, 4, 5, 6 거꾸로 치면 위에서부터 1번 줄이기 때문에 1, 2, 3, 4, 5, 6 되는 게 이쪽에 스트링 스트링 6, 5, 4, 3, 1 거꾸로 다시 하면 1, 2, 3, 4, 5, 6총 6개 줄한 줄씩 되는 거고요. 이렇게 코드에 맞춰서 이렇게 쳐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쪽에 다운 스트로크 베이스 오픈 이쪽 밑쪽이 다운 스트로크 트레블 오픈 업스트로크 오픈, 뮤트, 원투, 베이스 뮤트, 요게, 이쪽이, 요쪽을, 요쪽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키보드에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르페지오를 하고 싶으시면, 지금 F로 잡았을 때, 이게, 요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식으로 아르페지오 연주가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코드나 아니면 뭐 왈츠식으로도 칠 수도 있고 뭐 아르페지오로도 칠 수도 있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가는 거고 위쪽은 이제 시퀀스, 이쪽은 코드, 이쪽은 서스테인 아까 그 왼쪽 스트럼 모드가 아닐 때랑 똑같아요. 뮤트, 그 다음에 뭐 레가토, 하모닉 이런 게 있고 총 24개 코드 이쪽은 이제 시퀀스 8개 이쪽은 그줄 6개 그 다음에 다운 스트로크, 뮤트 이런 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은 코드 모드 스위치, 디텍트 모드, 셀렉트 모드 이거 큰 의미는 없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스트럼 타임 요게 아까 이제 스트럼에 가면 스트럼 타임 요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벨로시티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게 돼요. 예, 하이어 더 벨로시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더 세게 누를수록 이 건반을 세게 빨리 누를수록 그 스트럼 타임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 건반을 천천히 누르면 그 스트럼 타임도 느려지게 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은 이제 스크래치 아까랑 똑같은 기능이죠. 스크래치, 슬랩, 사일런트 스프레스, 그다음에 네 다운 스트로크 노이즈, 업스트로크 노이즈, 폴리 리피터, 그다음에 스트럼 모드 토글 이거 끄고 키고 하는 거고요.
오토 레가토 모드, 여기 반복적인 거예요, 아까랑. 그 다음에 폴리 리피터, 힛 탑, 뭐, 힛 림, 탑. 네, 이렇게 해서 똑같은 게 이렇게 반복됩니다. 이쪽은 반복돼 있고, 중간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타를 연주를 할 수가 있는데, 뭐, 아르페지오 같은 경우도.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스트럼 모드를 알아봤습니다. 요런 이제 스트럼 모드를 이용해서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은 여기에다가 미디 매핑을 해서 이쪽에 이제 시퀀스를 바꾸고 이쪽은 코드를 바꾼달지 그리고 이쪽에 뭐 뮤트 기능을 해서 기타로 치는 것처럼 연주하는 거를 이제 알려드릴 텐데 이게 제가 아직 만들어 놓은 게 없어서 좀 연습을 좀한 다음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실제 마스터 건반 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버스킹을 해서 코드를 몇 개를 넣고 그 다음에 그걸 눌러가면서 노래를 부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제 기타 치는 것처럼 그 마스터 건반이나 아니면 런치패드나 아니면 미드 컨트롤러 같은 걸로 연주가 가능하다라는 거를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무료로 이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는 꽤나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아까 빼먹은 부분 좀더 설명하자면 이제 스윙 같은 경우는 그 스윙이 0이 됐을 때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스윙을 올리면 이게 스윙이고 스윙이 꺼지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에 틱이기 때문에 뭐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 퀀타이즈는 그 박자를 정박을 잡아주는데 16분음표. 네, 이렇게 하면은 좀더 디테일하게 잡아주는 건데, 보통 32 말고 16 정도면 괜찮고요. 타임 시그니처는 4분의 4박자, 4분의 3박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이제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쪽도 좀씩 바뀌는 거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보통 4분의 4박자로 하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미디 작업에서 작곡을 할때 가볍게 입힐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공연할 때 가볍게 혼자서 버스킹 하듯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요 영상이 좀 길어졌지만 이런 식으로 가능하니까 연습 많이 만져보시고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베이스 하고요. 그 다음에 런치패드를 이용해서 연주하듯이 하는 거를 알려드릴게요.